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4일 화요일 손상대 준PD의 상공육공직설 5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만 슬픈 게 아니라 하늘도 슬픈지 지금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봐서는 우리가 민주당에 네 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안에 좀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뭐 일단은 오늘 이거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나요? 뭐 개파에 봐, 네. 봐도 똑같은 얘기라. 저는 얘기라. 참 보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하는지도 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아, 전 왜 나온지를 모르겠고 일단은 그런.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다들 답변을 안 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과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 중요하다.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제 국민의 의원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이 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면서 이 자리에서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은 있냐니까 의견도 있대요. 결국 저는 좀 인사청문회를 오늘 아까 말씀드린 다섯 건을 했는데 하나같이 답변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냥 자기 이력에 장관 하나 써놓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나라를 위해 이바지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장관을 가지고 나라의 뭐 국가산업의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프로필에 장관이라는 그냥 한 줄 그려넣으려는 그런 스펙 쌓기용 장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앉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무엇보다 확실히 국회에도 뭔가 힘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묻는 거라지 다 그래. 네, 그러니까요. 그냥 시간 때우기 정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사실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뭐 인사청문회 할 때 뭐 우리 다른 부처 장관들 했을 때보다 되게 파워가 약합니다. 특히 국민의 의원들도 파워가 되게 약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걸 보면 야, 저걸 왜 물어보지 저걸 굳이? 딴 게 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차피 뭐 똑같이 흘러가는 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동의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임명 강행을 하겠다. 좀 뭐 이런 그림들이 똑같이 흘러갈 것 같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에 국민들이 기대감이 없다. 결국 이 장관들 데려봤자 뭐 할 수가 있겠냐. 네, 결국 이거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도 야 진짜 이 정권 내내 제대로 된 장관 한 명 보기 진짜 힘들구나. 진짜 한 명도 없구나. 한 명도 없어. 네, 한 명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 저 국민의힘도 뭐 어차피 나온 지적이 짧게 뭐 좀 끝내겠습니다만은 그 어차피 뭐 인사청문회 하나마나 요식행이라고 보고 그런데 뭐 그거 앉아가지고 왜 세류를 뭐 달라고 했는데 안 주나 뭐 오후 되니까 왜 오후에 죽이내는 거 안 주나 이 싸우고 자빠졌어요. 아, 그러지 말고 드러난 문제점만 딱딱 지적하고 청문회 끝내버리면 되는 거야. 뭘 뭐 그 사람인데 무슨 정책 수행 능력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청문회가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그냥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기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 과정에서 뭐 청문회 스타들도 많잖아요. 이제 네, 너무 뜻이야. 뭐 청문회 스타들도 많은데 이제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이슈화가 됐고 또는 언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청문회를 열었다면 아마 오늘 국회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준비했을 거예요. 아마 죽기 살기로 준비했을 겁니다. 왜냐? 자신이 그렇게 청문회를 함으로써 언론의 보도가 한 줄 더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죽기 살기로 준비를 했을 건데 뭐 아시는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다섯 명이나 개각된다는 것도 모르신 분도 계시고요. 장관 부처에 누가 거론됐는지도 모르신 분도 계시고요. 저 사람 무슨 부처장 아, 그러니까요. 예. 심지어는 다섯 명이나 한다는 것도 모르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의 말기에 세우고 있는 이 장관이란 사람들, 장관 후보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굳이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왜냐? 이게 보도가 잘 안 될 게 뻔하니까.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국회의원들 시간 때우고 후보자들도 대충대충 시간 때우다가 오늘 끝나면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임명 강행하고 그럼 이제 한 1년 안 남은 이 시기에 그냥 장관이란 자리 한번 딱 해놓고 이렇게 끝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럴 거면 거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럴 거면은 국민 세금 받아다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정신 상태로
장관이란 걸 앉아있으면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은 얼마나 개판으로 일하겠어요? 뭐고 그, 그 사람 밑에 가서 무슨 결재를 받고 그러니까요. 그 더더기네. 그 장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그래.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된 대통령 밑에 가서 누가 근무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문재인도 뭐 저런데 정권 말기 아까 우리 뭐는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 건 스펙에 큰 줄 하나 긋고 네. 그거로 만족하자. 뭐 3일 있다 쫓겨나나 하더라도 네. 나는 하겠다 그거밖에 그러니까 스펙 쌓기용 이 장관 하는 것들 정말 이 정권 내에 정말 정신머리 제대로 박히고 제대로 일하는 장관 우리가 한 명을 끝까지 볼 수가 없구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 관한 이 언론 보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되게 재밌는 게 민주당이 회의만 하면은 언론이 보도가 돼요. 그렇지. 네 민주당이 회의만 하면 자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 바로 비문과 친문으로. 자, 저는 왜 송영길이가 비문으로 꽂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비문으로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김용민을 비롯해서 백혜련이 뭐 이런 친문 진영들이 이제 회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라고 앉아있는 송영길이는 비문으로 하고 있는데 밑에 앉아있는 최고위원들은 이제 친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원내대표도 윤호중, 강성 친문 중에 친문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들 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뭔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심지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자 청년주택과 무주택자 이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돼 가지고 송영길이랑 이제 그 강성 친문들 친문들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같은 경우는 풀어주자. 근데 뭐 김용민이나 이제 이런 친문 진영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더 재밌는 건 자 송영길이는 우리 백신이랑 부동산에 좀 더 주력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용민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무슨 소리냐 검찰개혁부터 해야지 검찰개혁부터 해야지 아 대단하 네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뭔가 순위가 달라요. 1순위 2순위가 서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서로 뭔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찰음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걸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관심 있게 보겠어요? 결국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겠죠. 네 우리 문파라고 하죠 문파. 문파. 네 문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 문파 입장에선 송영길이가 눈에 까신 거예요. 저는. 눈에 까신 겁니다. 사실은 송영길이가 안 되고 홍영표가 돼야 되거나 아니 우원식이 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이게 뭐 표를 갈라먹다 보니까 결국 송영길이가 약간 어부지 형식으로 당대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눈에 까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재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 검찰 개혁이 뭐예요? 자신의 임기 후에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오수까지 같이 앉혀놨는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서브를 해줘야 되는데 송영길이가 이걸 안 하고 부동산 백신부터 하자고 지금 하고 있으니 문재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자 게다가 송영길이가 이런 와중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청와대보다 당이 정책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야 이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서는 손절하겠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 문재인 배제시키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청와대가 끌고 가면 당이 끌려왔었습니다. 항상 문재인과 문재인 청와대에서 뭔가를 하자 말을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서 서브해주는 거의 그런 역할이었어요. 대개분들 때문에. 네네네. 우리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추윤 갈등. 추윤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추미애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 먹이고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융단 폭격을 가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또 하나 조국. 조국만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마음의 짐이 있다며 법무장관 시키면서 그렇게 비호를 주문을 했고 민주당에서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조국 수호를 부르짖었습니다. 즉 이렇게 인사와 모든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에 있어서도 끝까지 문재인 청와대를 따라갔던 게 민주당의 컨셉이자 색깔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송영길이가 아니야 청와대보다 당이 이제 정책의 중심이 돼야 돼. 즉 청와대에서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당에서 먼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송영길이가 얘기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문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죠. 자,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친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친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딱 이 시기에
친문에서? 네, 친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생각하십니까? 추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레임덕이라 생각을 해요. 문재인의 레임덕. 그러니까 문재인의 레임덕이 더 빨라지고 더 가파라질수록 민주당도 똑같이 동반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 친문 진영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표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문재인 힘이 떨어지는데 친문 진영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는 문재인의 레임덕이 가팔라지는 게 그 누구보다 굉장히 경계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송영길의 모든 행보를 보면 문재인 레임덕을 가파르는 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보다 당이 먼저 정책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 검찰개혁보다 부동산 백신이 먼저다. 근데 문재인이 그렇게 안 풀고 있던 우리 그 부동산 대출 규제도 풀어붙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대로 문재인의 레임덕을 송영길이가 이끌고 있다라고 이제 문파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대깨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표명을 했어요. 자, 어떤 입장문을 표명을 했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문파는 송영길 당대표 당선에 불복합니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문파가 뭐예요, 그리고? 저 앞에 다리 붙었네, 달문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들도 지들이 대깨문이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들이 먼저 대깨문이라 해놓고서는 대깨문이라니까 이제 또 문파라고 바꿨어요. 어. 자, 그러면서 문파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복을 선언한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라. 조작 의혹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퇴출하지 않으면 문파는 송영길 정계 퇴출에 위에 앞장설 것이다. 문파의 당대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홍영표! 내표 영표 홍영표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문파는 이깁니다. 역시 문파가 옳았어. 진실은 승리합니다. 이러면서 문파 일동 뭐 문꿀 오소리 이런 식으로 써놨다는 겁니다. 딱 들으려고 딱 얘기하네. 아, 저는 참 웃긴 게 뭐냐면 니들은 당대표도 부정선거 아니야 그러면? 야. 그러니까 얘들이 4.15 부정선거 5.9 대선 다 부정선거 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통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권 분립 체제에서 지금 보면 송영길이 얘기일이 맞지. 그렇죠. 국회는 당이 우선이 돼야지. 그게 왜 청에 질질 끌려가냐고.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내표 영표, 내표 영표, 홍영표. 내표 영표, 홍영표. 내표 영표. 영표는 찍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전 웃긴 게 무슨 당대표 행복하겠네. 얘네들이 이렇다니까요. 당대표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말한 애들이에요. 아니, 지들이 투표해놓고 지들이 해놓고서는 이거를 부정선거를 했다? 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강성 친문 진영과 그것을 뭔가 타파하기 위한 비문 세력들 간에 뭔가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강성 친문들의 목소리가 적어져야 돼요. 이게 적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대로 송영길이 지금 하는 게 정상이정인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이 중요해요? 국민들 백신 없어갖고 지금 죽을똥 살똥인데?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세금을 와장창 내고 있는데 지금 검찰개혁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검찰개혁이야 김오수 갖다 놓고 공수처 만들었으니까 지들 멋대로한 거 뻔할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문파애들은 검찰개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하라는 백신과 부동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이 문파 목소리가 적어져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심지어 성명문까지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내표, 영표, 송영표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참 대깨문들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계속해라. 그죠? 계속해라. 대깨문들이 힘을 내고 대깨문들이 문자폭탄을 보내고 그랬어요. 대깨문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동안에는 문재인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똥볼을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민주당의 분란과 자중질환과 내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저거 뭐야. 김태년이가 선거관리했지. 네. 그렇다 이러면 그 부정선거라니까 일단 부정선거 고발하고 그 뭐야 성년길 쫓아내고 뭐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대깨문인지 문파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요즘 그래서 대깨문이라고 안 부르고 문파. 아, 문파라도 안 부릅니다. 요즘 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생겼어요. 네, 요즘은 문자폭탄부대 문폭대 네, 그러니까 문자폭탄부대라고 또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별명을 쌓아놓고 사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살다 대깨문도 응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우리 대깨문 여러분 우리 문파 여러분 문자폭탄부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송영길에게 문자폭탄도 보내시고요. 매일같이 송영길 퇴출하자고 하시고요. 계속해서 강성친문의 그 위력을 계속해서 민주당 내에서 표현을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 국민들이 더 바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송영길 대표 그 진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통해서 송영길한테 내가 그 소스를 좀 줘야 되겠어요. 송영길이 살아남으려면요. 저 김용민 같은 저 초선들 저 지금 현재 대깨문이 당을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얘기에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고 입을 닫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보십시오. 친문파에서 김용민을 앞세워가지고 명색이 당대표에게 도전한다는 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길이가 왜 친문이 안 됐냐 하면 문재인보다 정치에 입문한 지가 더 빨라요. 송영길이 5선 의원입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송영길이도 문파죠, 솔직히. 아니, 그, 이제, 범 문파라고 그런 건데, 원래 뭐, 진노도 됐다가, 안 되게 됐다가 하는데, 저 사람 딱 맹점이라면, 북한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바른 소리 하는 데는, 그래도 그, 당 안에서는 한칼 하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문재인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해요. 네, 더 좋아할 겁니다. 아주 좋아해. 네, 더 좋아해. 저는 싫어하는데. 네, 더 좋아할 겁니다. 아주 좋아해.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6월 초에 당대표 선거를 지금 앞두고 그렇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당대표 주자들이 뭐 여러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당대표 나오겠다 하신 분도 여러 명이 계세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언론에 좀 보도되고 있는 게 바로 초선 출신인 김웅입니다. 자, 김웅 의원이 오늘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의 합류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김웅 의원이 이제 과거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이 검사직을 그만둘 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둘 때까지도 나와 뭔가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의 합류가 좀 더 쉬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을 데려올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김웅 의원의 주장인 거고 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지금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영남당으로 다시 회귀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기현 의원이 어쨌든 그 이제 영남권 출신이다 보니까 당대표도 영남권에서 나오면 이건 좀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말하기로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은 뭐 이런 색깔이 좀 적어질 거다. 수도권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마 윤석열 총장이 다시 들어온데도 좀 뭔가 들어오는데도 뭔가 조금 수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이거 크게 뭐 생각할 게 없는 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냥 자신의 당대표 선거 운동에 불과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네. 그냥 당대표 선거 운동. 왜냐 지금 국민의힘 모든 당대표를 나오시겠다는 분들의 가장 큰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목소리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걸 때려. 네, 그러니까 참 되게 슬픈 얘기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영입하느냐 이 얘기를 안 빼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영입은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뭐 자질, 능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웅이라는 사람이 나는 윤석열이랑 좀 친해. 나는 개인적으로도 얘기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윤석열 사람을 영입할 때 내가 제일 유리할 거야 라는 이런 당대표 선거운동에 불과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무엇보다 저는 이거 개인적인 희망 아닙니까 그냥 맞아 예, 개인적인 희망 아닙니까 이용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윤석열 이름 팔아서 그렇지. 네 이렇게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라는 그냥 이용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야 이 사람 무슨 제가 볼 때는 뭐 위아더 월드예요 위아더 월드 자 심지어는 누구까지 데려오겠다 그랬냐 할배. 보시는 것처럼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참 웃겨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모셔올 거래요. 이 김종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신 못 차려. 아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야. 머리 아니면 안 와요. 아니 나는 그 김웅이 이 사람 말이요 검사할 때는 뭐 검사는 책을 쓰고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당당할 줄 알았더니. 아니 TV 토크쇼 나왔는구나. 지금 이런 거 하는 얘기 보면 이 사람 정치하러 왜 왔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 색깔을 아직도 이분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머리 아니면 안 합니다. 머리 아니면 안 해요. 즉 김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먹으러 가는 곳이지
같이 뭔가를 함께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을 모셔올 거라는 건 탕을 넘겨준다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 본인은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탕 내놔요, 그냥 탕 내놔. 당신 물러나야 돼. 네, 탕 내놔요, 그냥. 김종인 첫 번째 조건이 그거야. 니 물러나면 간다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진짜, 있는 거 없는 공수표 다 날리고 있다. 난 머리 좋은 줄 알았더니 네. 참 이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들 참 문제야 이거.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공수표를 막 날리고 있다. 전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김호희도 정신 좀 차려야 되고 지금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당대표 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 저 탄핵파들입니다. 누구라도 예를 들어 탄핵과 관련 없는 사람이 김호희 같은 사람이 이래 나오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당대표 되면 분명히 윤석열 그 총장에게 제가 탄핵 불법 탄핵과 관련한 그 30년 구형에 대해서 제가 따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에휴 똑같아요. 그렇게 바깥에 있을 때하고 들어갈 때가 백발백중 다르다는 거예요. 180 달라집니다. 빼지도 않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의도 그러니까. 물이 어떤 물인데 썩은 물인데 그거가.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진짜 헛소리를 한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열이 받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그 50대 여성 경찰분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뇌출혈로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세 차례의 수술을 받고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족 이제 가족분이 제가 아는 따님으로 알고 있어요. 따님이 이제 그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그 국민청원 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도 한번 해드렸었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발언을 했는데 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 자, 그러니까 말인즉슨 오늘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돼가지고 브리핑을 하고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여성청 경찰관 가족의 청와대에 글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한다는 말이 대체로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이 늘 있어왔다. 대규모로 진행하다 보니 희귀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게 지금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확률이 낮게 일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소화제를 먹어도 사망한다. 뭐 이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도 그 말 나오겠다. 야, 이 사람이 명색 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에 여자 의사 출신 하나만 또 있는데 그것도 네. 그저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 전남대 의대를 출신 졸업을 했고요.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이용빈이에요. 그래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이용빈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해서 운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전 딴 말 안 했으니까 잘 아시라고만 그랬어요, 그냥. 자. 근데 의원을 개원했다고? 네, 의원. 아이고,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참. 자, 이게 근데 참 논리가 웃긴 게, 자,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 논리대로라면, 코로나 백신보다, 아니, 코로나 백신만큼이나 소화제가 위험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소화제 전면 판매 금지시켜야죠. 국민들 못 먹게 해야죠. 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런 논리대로라면, 세월호는 왜 1년, 왜 7년 동안 수사해요? 우리 확률적으로 봅시다. 배 타고 가면 확률적으로, 맞아요. 배 타고 가다가 세월호 타가지고 사망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지금 벌어지는 거 봤을 때, 백신 접종하고 사망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거짓말이 돌아가셨는데. 네. 백신을 맞고 사망하신 분들이 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세월호는 7년 동안이나 이 정권이 수사를 하고 이 백신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게. 자, 요거 의사 출신 김용빈이가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 이건 뭡니까? 입 닥치고 주사 넣으면 그냥 맞아,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다가 코골다가 숨 못 쉬어서 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 체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맞으라는 얘기밖에 됩니까? 자, 한 번에 진짜 무엇보다 김용빈은 제발 뉴스 좀 보세요. 뉴스를 안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언론에
언론을 너무나도 부정을 하니까 맨날 보고 싶은 김어준 방송이 이런 거나 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자, 지금 이 여성 경찰분이 맞은 백신이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영국조차도 인정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혈전 부작용이 의심이 돼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 물타기를 해도 정도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비교를 해도 소화제랑 비교를 합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또 저 의사라고 그냥 아마 안 그지. 아, 의사 제가 지금 뺏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의원하지. 그래, 무엇보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제는 선택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어떤 회사 소화제, 여러 회사 소화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체했을 때 먹는지 안 먹는지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화제를 내가 뭐 부채에 달린 거 먹던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먹던지 내가 소화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전권이 맞으라는 거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백신 날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전권이 백신 맞으라는 날 와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 여경분 어떻습니까? 경찰은 원래 6월달에 맞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 정권이 문재인이가 접종률 땡겨보고자 4월달로 바꾼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맞은 거예요. 선택도 못한 채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지금 소화제랑 비교를 하자니 이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닌지 그 대한약사회하고 한국제약협회에다가 한번 물어볼 필요 있어요. 시판된 소화제를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는지, 소화제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있는지, 뭐 가다복용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소화제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망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 사람이요, 아무리 갖다 붙이고 아무리 비교할 게 없대도 이거는 국민을 완전 개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소화제 먹어도 사망하니까 백신 맞고 사망하는 가지고 개소리하지 말고 그냥 뒤지라 이거밖에 됩니까 이게 지금. 자, 무엇보다 김용빈이가 말하기를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게 코로나와 관련된 부작용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다니면 안 되죠. 아니 코로나 백신 맞는 것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다는데 그럼 전 국민에게 전부 다 자동차 못 가게 못 몰고 다니게 해야죠. 왜 그냥 둡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 정권의 백신쇼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근데 이거는 갖다 들이대는 논리가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 대변인이면 말을 하세요. 입으로 말을 하시라고요. 입으로 대변을 하지 마시고 입으로 말을 하시라고요. 입으로 대변을 놓지 마시고 입으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열받게 만드는 거 정도가 있지. 아니 뭐 저런 식이면 뭐 또들아 맞아 죽는 사람도 뭐 흑원 날 생기는데 저런 논리면 아무도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길래 저런 어떤 비교를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뭐 부적절한 논란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되면 뭐 빨리 사과하든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으면 해야지. 그 소화제 먹지 말아야 되냐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이거 민주당에서 이 사람 대변인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끝나야 지게 해야 돼 이거.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것 같고 이것에 관해서 절대 국민들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계속해서 내놓을까요? 이 정권이 백신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백신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물어보는 것들,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의사 출신이라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신 국정조사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예요. 왜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할 거니까. 문재인이가 무려 지금 1300만 명을 6월달 안으로 마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지금 꼴랑 한 두 달 남은 시점에서 천만 명을 마쳐야 됩니다. 천만 명을. 자, 그러면 이 50대 여성 경찰관과 다른 일이 벌어질까요? 제보는 똑같은 일 또 벌어집니다. 이거. 봐야지. 그럼 그 피해는 또 국민이 봅니다.
그때 또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모르세요. 그때는 또 소화제 때문이라고 그럴 겁니까? 네? 그때는 야 소화제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덜 위험해. 그때는 또 진통제였지. 네. 뭐 또 그따위로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말실수,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먼저 백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이 정권의 보건당국이 소상히 말을 하던가 아니면 소상히 말을 못하는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돼야죠. 하여간 뭐 대한민국의 소화제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이거 분명히 따지십시오. 소화제 먹어도 사망한다는데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서 한번 따져 물으십시오. 그러니까요. 여기 민주당의 의사 출신 대변인 김용빈 이용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남 어디 뭐 어디 어디에서 무슨 정남 뭐, 광산 이 사람 지역구가 정남 광산 갑이에요. 아니 그 광주 동네 그 무슨 의원한다 그랬잖아. 네 월곡동에서 이용빈 가정의학과 의원. 가정의학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후원해주시는 황치 로메기떠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이제 문재인 정권 집안 내분으로 결국 민주당과 동시다발로 몰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시 뉴스 까보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